새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 때 창의력과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후두엽의 알파파가 살짝 높아졌다면 엄마와 놀았을 때 알파파가 훨씬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다른 새 아이도 비슷한 결과, 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? 아무리 값비싼 장난감도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면 두뇌 자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시선을 파악하고 정서를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정신적인 판단을 해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까지 뇌가 다 활성화되는 겁니다. 부모와의 상호작용 놀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.